새나기를 스쳐간 수많은 교육법들. 해도 해도 안 된다는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새나기 꿀팁. 반려견이 마운팅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운팅이라는 행위 자체는 개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람한테 하는 경우, 사람에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관심 끌기 행동이기 때문에 반려견이 좋아하는 놀이나 장난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관심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에 하는 경우, 물건에게 하는 경우에는 괜찮으시다면 개들의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런 행동이 너무 강박적이어서 우리 반려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제지하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하는 경우, 다른 강아지에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놀이 아니면 과흥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과흥분 상태에서는 싸움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당하는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운팅은 개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혐오감을 가지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